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우리 KB증권의 백영찬 이사님 모시고 오늘은 화학, 정유, 요즘에 그래도 꽤 괜찮게 좀 주가 퍼포먼스들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전히 뭐 좀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영찬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KB증권에서 오셨고요. 화학, 정유 이쪽으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2008년부터 했습니다. 2008년. 매우 오래 하셨죠. 그 전에 네. 이노베이션 근무를 했었는데 네. 세월이 직장 생활이 20년 차가 됐는데 업황은 다 다르네요. 매년. 아, 그렇습니까? 인생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똑같은 날은 없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정유, 화학 이쪽으로 이제 원유가가 올라가면서 괜찮게 봤던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예, 예, 예. 실제로 뭐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계속 괜찮을지 아니면 이제 원유가도 어쨌든 지금이 거의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갈 때 된 것 같기도 해서 예, 예. 요건 뭐 좋아지는 사이클인지 아니면 이게 다시 이제 떨어지는 사이클인지 그런 거 좀 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가를 말씀드리는 건 저희 하우스의 원유 담당자 따로 있고 저희 공식 의견은 저희 하우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네. 유가를 강세로 봅니다. 올해 내내 올해 기말 유가를 100불로 마감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내년 유가 또한 98불 이상에서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공식적인 가정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보는 이유는 있겠죠. 비싸지 않습니다. 아, 비싼 게 아닙니까? 그 가격이? 그러니까 저희들 KB증권에서 보는 유가가 비싸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공급이 계속 전륜발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자료는 따로 이제 보여드리겠죠. 공급 문제가 계속 있을 거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뭐 러시아가 바로 원유를 공급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제재는 계속, 그러니까 전쟁과 제재는 별개다 하는 거고 이란의 원유가 나와도 공급의 이슈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란의 원유에 150만 배럴 정도가 나와도 뭐 수요 대비해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의 셰일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미국 셰일 업계는 지금 앞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신재생을 가야 되는지 재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격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원유의 단기 증가, 원유 공급의 증가는 당분간 어려운 건데 수요는 물론 이제 지금 봉쇄 때문에 뭐 막혀 있지만 조금만 지금 보면 재고가 너무 없다는 이유도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그래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잠깐 보아주시면 대표적으로 뭐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뭐 원유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저도 여러 번 얘기했고요. 미국의 휘발유 재고, 미국엔 디젤 차가 없어요. 그죠? 네. Unleaded fuel이라고 해서 이제 휘발유로 보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음영은 과거 5년의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의 재고, 그러니까 휘발유 재고는 여름에 보통 좀 줄죠. 드라이빙 시즌 놀러 댕겨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좀 느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요 손으로 가르치는 이 점선이 올해 2월 3월까지의 재고입니다. 이탈했어요. 네. 재고의 평균을. 그럼 어떤 분들은 수요가 엄청 좋은데 왜 그런 거냐 하는데 팬데믹 때문에 수요가 나쁘진 않았지만 팬데믹 개선 이후로 네. 리파이닝 증설 자체가 미국에서 한 7년 전부터 리파이닝 증설이 없었고 스크랩하기 바빴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정제 설비 새로 짓는다는 것도 난센스잖아요. 그렇죠. 정제설비 지금 짓는 비용을 들어보내기 위한 시간을 줄 거냐. 왜냐하면 10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nobody knows인데 그래서 지금 정제설비 증설도 턱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기 회복에는 화석연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럼 유가는 당연히 수요의 측면에서는 밸런스상 공급이 우위, 셀러스 마켓이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유가 문제 공급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네, 뭐 유가 뭐 비쌀 것이다는 어떻게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긴 한데 예. 기름이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결국은 이제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발전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속도는 지금보다 아마 당연히 더 빠르질 텐데 전기차 보급이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전체 자동차가 뭐 20% 30%씩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 비중이 이제 어쨌든 휘발유 때 가는 건 좀 줄어들 테고 네. 그리고 뭔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뭐 석유 때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하다못해 천연가스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네.
하다못해 원전 뭐 이쪽으로 갈 건데 예. 그렇다면 이쪽에 수요가 늘어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아,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는 화석 연료인 오일 디맨드는 적어도 2, 3년간은 그래도 1% 이상 계속 유지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전후로부터는 네? 수요 둔화율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요가 줄는 거는 아마 2028년, 30년이라 보고 있고요. 절대 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쓰는 1억 3천만 배럴의 원유가 진짜로 1억 배럴 이하로 주는 거는 이런 28년, 30년 이후로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둔화가 된다는 거는 가격에 바로 영향을 주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원유 선물 가격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 기준에서 8% 정도였습니다. 2025년 가면 지금 20% 내외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유 선물, 결국 니멕스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선물 가격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렇겠죠. 쉽게 말하면 콘텐고가 안 되고 백업 대신 되겠죠. 네. 지금의 가격보다 미래의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고착화되면 결국 현물 가격이 빠지겠죠. 네. 그게 이제 빅줄합이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네. 그죠. 아주 작은 틈새를 보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 균형에서는 화석 연료의 바이오가 더 유리한 이유가 딱 하나죠. 전기차 침투율이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당장 2, 3년간은 경기 회복, 중국이나 인디아나 세계 경기 회복에서 원유를 빼놓고 말할 수 있어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얘기하니까 셀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했던 거죠. 근데 네. 장식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무게추가 근데 전기차가 20% 30% 넘어가고 휘발유 디맨드가 줄 것 같은데라는 거지 컨센서가 형성되는 순간 언제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23, 24, 25 언젠가는 미국의 니멕스의 가솔린 퓨처스 가격을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솔린을 만드는 리파이너 입장에서는 두려움이죠. 일단 올해 내년은 아마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네. 경기는 회복돼야 되고 거기에 네. 원유와 가스의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중국의 봉쇄 때문에 원유 시장은 더 왜곡이 심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웹도둑이지만 이상 현상이 지금 계속 지속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유가가 올라갔을 때 사실은 이제 정유회사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일반 네. 투자자 네. 입장에서 네. 보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마진이 중요하잖아요. 정유회사 이게는 네, 네. 뭐 재고 평가이익은 원오프라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가 제일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경기 침체가 와도 수요가 둔화되고 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도 수요가 둔화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유가 레벨에서 네. 수요를 조금 수요 둔화가 올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참고적으로 저희 화면을 잠깐 봐주면 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정제 마진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걸 좀 설명드리고 유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제 마진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SOE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익의 유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시면 과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제 마진은 좀 틀에 갇혀 있어요.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BEP는 한 4불 정도 4불 정도를 BEP로 보고 있고요. 보통 좋았을 때가 2014년, 15년 때 그때 SOE 주가가 상당히 강세였던 그때 7불 정도까지 갔었고 1배럴 정지하면 7달러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1배럴은 158리터입니다. 네. 근데 이 마진에서 갑자기 제가 올해와 내년의 마진을 생뚱맞게 10달러 내외까지 높아간다고 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정제 마진의 수급 밸런스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셨던 건 유가가 너무 오르면 결국 수요가 둔화돼서 우리의 마진 가정이 깎이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경험적으로 지금 아실 거예요. 그 2010년, 11년 차화정 그 중국의 경기 부양 시절에 WTI 유가가 117불까지 간 적이 있어요. WTI가.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브렌트는 140달러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시계열로 다시 돌려보면 지금의 물가 수준 향후를 봤을 때 WTI가 120불 이상이 계속되면 수요의 둔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 휘발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먼트도 모기지로 하지만 휘발유의 연비가 우리나라보다 낮다 보니까 연료비가 좋은데 지금 갤론당 4불이 넘어가면서 지금 아우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갤론당 3불 때가 가장 좋은 미국의 어떤 휘발유 가격이라 보면 우리나라 원화로 보면 1,000원 내외죠. 그게 리터당 1,000원 네. 내외고 3달러면 갤론이니까요. 단위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4달러가 넘어가면서 인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노출돼버렸거든요. 뭐 각설하면 120불 미만에서는 저는 크게 수요를 허탈하지 않을 것이다. 수요의 비탄력적이다 보고 있고요. 120불, 130불, 140불 갈수록
수요에 후행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은 정유사들 1분기 숫자가 너무 좋고, 네. 그죠? 재고 평가액도 좋고 마진도 좋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건 OSP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정유사들 2분기 숫자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네. 제가 되게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OSP를 이렇게 뭐 10불 가까이 올린 것 같은데 지난달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혹시 그래프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분기별로도 마진을 이실직고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프 못 봤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 1분기에 제가 본 스팟 마진 평균 13불입니다. 상당히 강세였고 볼 수 없는 마진이었죠. 근데 2분기, 3분기에 마진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유가 상승, 이게 스팟 마진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영향 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레깅 마진은 원유에 영향이 있지만 스팟은 그냥 그날 유가니까. 근데 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마진에는 OSP도 반영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다만 이제 OSP라는 게 결론은 뭐냐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배짱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사우디가 오만이나 카타르 가격에다 플러스 알파를 붙이는 걸 OSP라고 합니다. 독자들께서 좀 설명 좀 드리면 Official Selling Price라는 약자입니다. 네. 블룸버그 단말기에 나오고요. 근데 이제 지금 OSP가 아까 말한 10불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우디 원유를 들어오는 아시아 정유사 입장에서는 그냥 생돈 10달러가 날아가는 거예요. 배럴당. 왜냐하면 두바이 가격으로 사올 줄 알았는데 두바이에 얹어서 10달러 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OSP라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사우디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른 데서 오히려 못 구하니까. 네네. 못 구하니까.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러시아산 원유. 근데 거꾸로 보면 러시아의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OSP를 계속 10달러 이상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UAE라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네. 아랍에미리트 잉여 생산 능력이 이제 200만 배럴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 능력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카르텔 지금 담합돼 있잖아요. 오펙 플러스가 어디까지만 생산하자고 이거에 대해서 유혹이 항상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OSP를 아마 올해 가을부터는 오히려 좀 낮추지 않을까라고 보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유가가 100불 이상이 유지가 되면. 네, 예.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 10군데 중에 대여섯 군데는 문을 닫는 상황이 올 거라는 뭐 그런 예측이 아마 어디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예.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정유랑 화학 담당자니까 매크로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금리 이자율, 그다음 환율 이 부분까지를 다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까지 언급할 수 있는 능력도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유가만 보면. 뭐 최악의 경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금리의 상승이 너무 가파르고 그 다음에 환율의 문제 그 다음에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계속 유지돼서 어떤 원재료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주고 세전이익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유가만 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가만 봤을 때 100불 이상 저희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더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차를 몰고 댕기지만 지금 개솔린 서울 평균 가격이 2,000원이 좀 넘었어요. 싼 데는 1,950원 네, 싼 데 네. 찾아 댕기지만 저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더 민감하지 그것 때문에 막 아우성 친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원유 가격이 올라가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는 건 있지만 네. 기업이 직접적으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다이렉트하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오히려 석탄 가격에 연동할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원유만 봤을 때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다거나 이런 거에 영향은 미치겠지만 금리도 중요할 거고요. 예. 네, 금리는 영향 미치겠지만 그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진다 이거는 지금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100불 시대는 저희가 이미 10년 동안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험해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그거는 조금 너무 겁낼 필요는 없지 그때 않을까? 그때 100불이면 지금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지금이 부담이 덜한 그렇죠. 상황이겠군요. 제가 SK 이노베이션 근무할 때 23불에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2001년에. 네. 2000년 20년 전이죠. 근데 그게 매년 상승해서 결국 2010년도에 126불까지 갔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원유만 보면. 네네. 원유만 보면. 그런데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리만이 터진 것도 그 2008년이지만 그거는 좀 별개인가 본다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상황이 우리에게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네. 제가 좀 첨언 드리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유가를 볼 때 우리가 절대 유가를 보시지 마시고 실질 유가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리랑 여러 가지 이제 GDP 규모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12년 기준으로 우리가 원유 수입을 GDP 기준으로 한 2~3% 했습니다. 그렇죠. 2012년 기준으로. 근데 지금은요 4%가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체 GDP 대비 원유 수입에서 원유 수입 네네. 차지한 비중이 네네. 예전에 그렇죠. 12%였다가 지금 4%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때랑 지금이랑 유가 수준이 별로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이요. 그 정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이 글로벌이 5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게 가더라도 우리가 한국이 갖고 있는 정유 회사들이 나름의 어떤 우리 내부적으로 정말 전체적인 경제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가 더 문제가 되지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고유가가 진짜 절대 고유가가 엄청 올라간다고 해도. 네. 저도 첨언 드리면 저희가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가격에 민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을 얻을 수 있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적인 요인에서 저희가 불안한 거죠. 사실 신냉전이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희 옛날에 70년대 오일 쇼크처럼 진짜 우리는 오일이 없으면 전기나 운송수단이 막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할 수 있냐 없냐의 시대가 되면 저희 같은 약소국가는 또 약소국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더 부담이 되는 거니까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그 진짜 원유 수입이 걱정인 건데 그래도 아무튼 SOIL이 대주주가 아람코라는 게 마음은 안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SOIL 같은 회사가 이제 아람코 회사라는 게 안 좋지만 아람코는 아무튼 SOIL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배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원유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는 안정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저는 공급을 해줄 거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SOIL이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정유회사가 SOIL, 그다음에 현대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네, 세 회사가 이제 GS칼텍스, GS칼텍스 네 회사가 5대 5 회사인 거예요. 지금 네, 네 회사.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SOIL 기준으로 보면은 네. 정제 처리량이 한 60만 배럴 되나요? 네, 67만 배럴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새롭게 이제 리파이너에 투자를 하기 어려운 어떤 이제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아무튼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구조에. 그런데 새롭게 만약에 이런 60만 배럴의 회사를 하나 만든다 지금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캐펙스가 필요할까요? 예전에 보다 공법이나 아니면 예전에 인기가 많을 때는 그 기계 장치라는 것이 더 비싸졌겠죠. 10년, 20년 전에는 다 리파이닝 설비, 그러니까 정제 설비 지으려고 했으니까 지금 아무도 안 지으니까 그 설비 비용은 아마 제가 보기엔 3조 아래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60만 배럴이니까 10만 배럴당 보통 한 3천억 정도가 아닐까? 5천억 사이? 그러니까 근데 그 3조의 돈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정유사 네, 입장에서. 왜냐하면 네, 지금도 현금이 있고 배당을 줄 수 있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자사주 매입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결정 못 내리고 좀 배터리 쪽에 과감히 투자하는 이유는 네. 이 사업은 길게 보면 결국은 수요 성장성이 멈추는 산업이 될 거다 네. 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투자를 당연히 꺼리는 거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미국의 메이저 업체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코노코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신재생에 투자를 저희 전체 캐펙의 네. 30%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탄소 중립부터 탄소 포집 그다음에 기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자료를 읽어보면 느낀 거는 그들 또한 약간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캐시카우를 언제 어디서 버릴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약간 섹터가 다른데 테크에서 최근에 가장 좋았던 섹터들이 투자를 못 해서 지난 4~5년 전에 투자를 너무 업황이 안 좋아서 투자를 못해서 결국에는 공급에서 쇼티지가 나서 그쵸. 지금 그 수혜를 ASB 상승을 누리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정유가 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마진이 이 높은 마진이 저는 한 2~3년 더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애널리스트니까 그러면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전화가 오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어쩌다가 이제 제가 받으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아니 SOE 저는 SOE를 되게 좋게 했고 리포트를 많이 했고 SOE에 대해서 탑픽스로 제안을 분명히 했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근데 주가는 왜 안 갑니까? 라는 거고 실적은 1분기 실적 되게 서프라이즈 잘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제 식견에는 일단 장의 질이 안 좋다. 일단 전반적인 장의 어떤 매수의 질이나 매수 세력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꾸 우려를 보려고 하죠. 뭐 첫 번째 우려는 뭐냐? 유가가 120불까지 갔네? 이제 빠질 일만 남았구나. 네. 그러니까 장의 질이 안 좋을수록 굿포인트보다 배드포인트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빠질 일만 남아요. 두 번째는 정제 마진이 좋아? 그럼 언젠간 빠지겠네. 언젠간 빠지겠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1분기 실적이 좋아? 그러면 피크 아니야. 뭐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자꾸 이제
배드 포인트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으니 2분기는 빠집니다. 근데 연간으로 보면 올해 내년이 비슷하게 계속 하이가 나올 거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제 마진이 구조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네. 답은 간단합니다. 원유 수요라는 건 업앤다운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전제소비 신증설이 요 작은 그래프인데 보통 정제소비 신증설이 언제가 마지막이 있었냐면 2018년, 19년 코로나 이 직전에 적어도 200만 배럴 정도 이상의 증설이 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원유 수요는 제가 써드린 것처럼 평균 수요는 과거 10년간 150만 배럴의 수요는 매년 증가해왔는데 지금부터 2021년부터 23년까지 평균 증설은 3분의 1 수준이죠. 58만 배럴. 그러면 그 다음엔 있겠냐? 없죠. 당연히 3년 평균도 이 정도인데 뭐 4, 5년 뒤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제 관건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니맥스의 선물 가격이 빠지면 전 마진도 작살난다고 봐요. 네. 사실은. 근데 적어도 2, 3년 동안은 아마도 경제회복과 유가와 니맥스에 대해서는 경제회복과 유가가 더 위너가 될 거고 그러면 언젠가에 대해서 다시 주식에 대한 관심과 어닝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좋아진다면 어닝에 대한 보는 시각이 SOIL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는 말을 뒤늦게 하죠. 그래서 저는 정유를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 정유의 사이클을 제대로 업사이클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기억을 막 더듬해서 보면 2010년 초반 그때 이제 사실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네.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유가 2016년 그쵸. 그때 사실은 유가 빠진다고 해서 그때 SOIL 숏 정말 많이 들어왔고 셰일 오일 네, 막 그 박살 유가가 박살나니까 정유에서도 끝난다고 했더니 너무 저유가에서 마진을 엄청 수혜해가지고 그때 SOIL 두 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이제 이런 사이클이 딱 한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근데 최근에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장치 산업 유형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은 끝났다. 앞으로는 친환경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무형 자산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주류가 돼 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OIL 같은 회사가 조금만 올라와도 뭐야? 안 될 텐데. 전기차 시대인다고 좀 평가절하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봐요, 전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정제 마진이 강세라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주가가 한번 저는 뭐 리레이팅의 가능성, 뭐 리레이팅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업사이드는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시장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가치주 성장주의 논리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성장주가 가고 가치주는 안 가. 근데 저는 가치주가 아닌 가치주는 맞지만 아까 말한 대로 기회가 있는 가치주랑 기회가 없는 가치주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산업이 있는데 만성적으로 그냥 영업이익률이 1, 2% 하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무슨 어떤 업종이 그 업종 말하기는 되게 조심스러우니까요. 네네. 그런 업종은 정말 가치주죠. 근데 이 기업은 사이클의 기업이에요 일단은. 근데 그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하향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업사이클이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구조화돼서 이익과 디비던드 레이션,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배당 성향까지 그걸 계속 가치주만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게 제 이제 생각이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은 지금 정유 혹은 뭐 석유 이쪽으로 예. 화학 쪽으로 어떤 회사들이 좋을까를 이제 우리 이사님부터 좀 말씀을 예.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괜찮게 보시는 뭐 섹터나 업종 혹은 뭐 회사는 어떤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화면에서 이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 네 개 기업의 탭펙스를 얘기해드렸어요. 3월 말에 네. 1분기 실적 프리뷰 투자 전략을 통해서 저는 하나솔루션, 그다음 SKC, SK이노베이션, SOIL 네 개를 탑픽스로 제시했는데 네. 첫 번째 하나솔루션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PVC 사업을 하는데 신구 사업이 둘 다 있죠. 근데 태양광 사업이 지금이 안 좋습니다. 적자입니다. 네. 근데 저는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뒤에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가 이들의 원재료인데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가격이 빠질 거라는 거죠. 지금은 안 빠졌지만 저는 지금 상하이 봉쇄 때문에 안 빠진 거고 저는 빠질 게 안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가격이 빠진다고요? 그렇죠. 그럼 좋을 게 아니 원재료 가격이 빠지니까요. 아 원재료 가격이 예. 빠진다. 하나솔루션의 입장에서 원재료가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계열이고 태양광 모듈 기업입니다. 셀 모듈 네, 기업이니까 네, 네, 네. 지금 적자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거다. 턴어라운드 종목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SKC는 뭐냐면 이미 성장주죠. 주가도 많이 올라간 기업이고요. 네. 너무나 많은 추천을 받았던 기업인데 제가 상반기에 보니까
뒤에 설명된 전지용,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소재 중에 구리로 만든 박을 이제 동박이라고 하는데 이 동박의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선제적으로 작년 말에 증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40%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성장 주로서 유일하게 증익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계속 탑픽스로 얘기를 했고 네.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SK 이노베이션의 상반기 정제 마진과 저는 이제 배터리 사업 이게 참 애매한 SK 이노베이션은 참 저도 풀기가 설명 이때 참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정제 마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사업도 저는 4분기부터 긍정적으로 턴어라운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배터리 지금 언론에 보면 양극재 가격이 올랐고 리튬 가격이 올라서 되게 안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계속 그럴까요? 저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금리가 오르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다는 의미는 커머더티는 부정적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전 여름 이후로 커머더티는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고요. 리튬 네. 니켈 가격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리튬 니켈 가격을 반영한 배터리 셀 가격은 올렸겠죠. 아마도. 그래서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올라간 ASP가 적용되는데 원가는 낮은 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SK 이노베이션 4분기 내년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제 마진의 최대 수혜주인 SOIL 이렇게 네 개를 추천드렸습니다. SOIL은 순수하게 이제 정제 마진. 네. 나머지 회사들은 다른 일들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군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아나 아니면 뭐 금호석유처럼 이제 순수화학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유가가 올랐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예전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오르면 화학 제품 가격도 오르고 그러니까 단기에는 원가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제품가가 더 많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금 고전할 것 같다 이 측면에서는 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왼쪽에 보시면 물론 이제 세계 에틸렌 증설이라고 좀 더 독자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에틸렌은 화학의 쌀입니다. 그래서 에틸렌 통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틸렌이 결국 중요한 뭐 원재료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에틸렌 증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은 게 뭐냐면 누적적으로 많습니다. 누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2022년에 서 있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증설이 어느 해 많은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3개월 연속 많았다는 얘기는 누적적으로 지금 계속 증설에 부담이 있는데 특히 오른쪽에 보시면 이 증설의 대부분이 아시아였어요. 중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2016년에 저유가 시대에는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화학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네. 원가격이 있으니까. 지금 쉐일 공장들은 이미 그건 화학공장 안 지어요. 이미 그쪽은 투자는 안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자금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2차 일단 신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담을 주는 거죠. 물론 저희 한국 기업들도 증설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원가 상승과 수요 부진이 있었다면 하반기에 그러면 중국 봉쇄가 풀리면 수요가 나아지니까 좋아질 거라 얘기하지만 저는 좀 죄송하지만 누적 공급이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공급망이 이슈가 풀릴수록 공급과 화학 쪽에서는 불리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위배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지역별로 에틸렌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미국에 있는 가격, 아시아의 가격, 그다음 유럽에 있는 가격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물동량이 안 되니까요. 아비트리지 기회를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배를 구해서 이 비싼 데 가면 내가 싸게 사서 에틸렌 사서 비싸게 팔면 좋은데 그 배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이 물동량이 풀리면 하반기 내년 가면서 서로 비싼 가격을 낮추려고 증설한 데서 몰려오겠죠. 근데 최대 수요처는 아시아니까 비슷비슷해지겠군요. 예,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 단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면 지금 유가가 100불인데 지금 에틸렌 가격 납사 가격은 900불, 1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에틸렌 가격은 13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근데 최종 제품이 우리가 만드는 이 플라스틱의 원료가 PEPP라고 하는 건데 그 가격은 지금 1100불밖에 안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원재료인 에틸렌 가격이 1300불인데 얘네는 1100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납사를 통해 만들긴 하지만 그만큼
중간 스프레드를 보면 상당히 핀치에 몰려 있는 것은 가격을 통해서도 뭐 가격이 모든 걸 얘기해 주는데 네. 그런 미래에 대해서 전망도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정유 회사들이 돈을 보면은 또 이제 NCC 투자하고 예, 예. 뭐 이런 약간 이제 악순환 같은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아서 예. 좀 이게 걱정스럽긴 해요. 또 그게 작년에 증설을 다 만료했죠. 네. 사실은 그런 부분. 그러면 이제 SOIL은 이제 아무튼 이제 지금 마진이 좋아서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하면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는 SOIL은 뭘로 이제 할까요, 회사가? 지금 1차적으로는 화학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샤인 프로젝트라고 2025년에 완공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납사를 통해서 만들지 않고 그냥 오일을 넣으면 화학 제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크루드 투 케미컬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왜냐하면 2030년 그 이후에도 화학 제품을 쓰겠지만 사실 지금의 리사이클 플랜을 봐서는 화학 제품 그러니까 버진 P나 PP 그러니까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도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학 제품은 필요한데 원가 경쟁력이 있으니 사우디 아람코랑 우리가 같이 제이브를 해서 그쪽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SOIL의 입장에서는 대주주인 아람코가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이죠. 좋은 점은 원가가 절감되는 화학이나 원유를 도입할 수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처럼 오너가 있는 기업처럼 사업을 뭐 탑다운으로 배터리나 아니면 신규 사업을 확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사회가 있고 분명히.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가 그거에 동의할 거냐는 별개의 문제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정제 마진, 그 다음에 샤인 프로젝트 중간에는 배당 성향이 좀 낮았었어요 그동안. 잘 보시면 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SOIL은 배당주 펀드에도 들어갈 정도였는데 지금은 배당 성향이 30% 내외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내년까지 지나면 배당성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요즘에 RUC 공장은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 그러니까 RUC 오디시라고 설명드리면 원유에서 이제 화학 제품이 나오는 공장을 우리 고유의 언어로 RUC 오디시라고 하는데요. 그쪽 공장 한동안 그 트러블이 많았고 뭐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동률이 풀 가동하고 있으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익에 격격한 기여도 아마 RUC 오디시에서 한 걸로 그 하나솔루션은 근데 이제 태양광 쪽 적자가 1분기도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태양광이 돌면은 사고 싶은데 그때는 좀 늦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아 네. 저도 돌면 사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 예, 숫자가 더 안 좋은 거. 저는 애널리스트니까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예측을 네. 어떻게든 해야 되고 맞든 틀리든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아까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빠질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저도 그렇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 제가 본 제 지표는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별 세계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의 수요와 공급 전망인데 보세요. 지금 2020년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수요라는 건 일정하게 늘어납니다. 진한 보라색인데 10만 톤에서 15만 톤, 20만 톤이 늡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2020년에는 공급이 마이너스였어요. 왜 그랬냐면 GCL 폴리라고 하는 폴리실리콘 공장이 화재가 나면서 일정 부분이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 군산에 있는 폴리실리콘 공장을 스크랩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었어요. 19년만 20년 초에 그 군산 공장을 스크랩하면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분들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해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폴리실리콘이 그만큼 공급 과잉이었다는 뜻이죠. 지난 4, 5년간. 그랬다가 2020년 이후로 21년, 22년을 보시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갔겠죠. 왜냐? 증설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2022년, 23년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확히 작년 이맘때 10불 초반이었어요. 2021년 네. 1월에. 근데 그게 연말에 3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년 전에 10불이 그 1년 동안 30불까지 거의 2배 올랐죠. 지금 32달러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갈 거냐 해서 좀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폴리실리콘 증설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제가 듣는 질문은 근데 뭐 폴리실리콘 증설 계획은 있지만 또 막상 또 지연되고 또 그러면 안 될 그래도 안 될 거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본 건 이겁니다. 이 위에 보면 중국의 1등 폴리실리콘 업체가 통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이 나초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작년 4분기에 이미 기계적으로 완공은 끝났어요. 이미 10만 톤, 3만 톤 공장은 기계적 완공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톤인데 이게 뭐냐면 올해 연간 총수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말 기계적으로 증설했던 13만 톤은 증가분만 올해, 예, 증가분만 13만 톤입니다. 네. 이미 30만 톤이 넘는 캡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수요가 13만 톤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럼 가격이 안 빠졌습니까? 물어본다면 아직 정상 가동 못했죠. 왜냐하면 중국이 탄소 배출 때문에 전력 수요를 최대한 억제했어요.
그다음에 2월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어, 그러니까 북경 올림픽이 있었고요, 동계 올림픽.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중국의 철강 산업 경우에도 가동률 올리면서 지금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올해 황사가 좀 없었거든요. 아니면 약간의 우리가 미세먼지가 옛날보다 덜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이 석탄 발전을 덜 돌렸다는 얘기고, 석탄 발전을 덜 돌리니 전력에 대한 생산량이 조금은 완화됐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도 4월 5월 되면 이제 정상 가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상하이 봉쇄가 변수였어요. 상하이 봉쇄가 아니면 4월부터 빠졌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뭐 봉쇄의 변수가 생겨서 제 가정이 좀 흔들리지만, 여하튼 저는 상반기에 분명히 빠지기 시작할 거고 연말에는 15불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적어도 2008년부터 본 태양광 업황은 네. 그것만 증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15불이면은 아이고 너무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OCI의 실적 자체는 네. 부동산이나 15불에도 영업이익률 하이싱글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도 충분히. 근데 지금 OCI의 그 폴리시금 사업부는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밸류체인에 보면 한쪽은 적자인데 네. 어느 한쪽은 너무 위너테이크스홀이 되는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 네. 이익률을 좀 낮추고 모듈 수익률이 좋아지는 게 하나 솔루션이다라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작년에 주가가 좋았던 코오롱 인더나 효성 첨단 소재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좋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8페이지 보시면 네. 타이어 코드라는 게 있어요. 좀 설명드리면 효성 첨단 소재와 코오롱 인더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지만 공동점은 우리가 타이어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 타이어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좀 뭐 말씀드린 김에 타이어를 만들 때 네 개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합성 고무도 필요할 거고 천연 고무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카본 블랙이라고 해서 그거를 본드처럼 붙여야 되는 까만색 그 화학 물질인 카본 블랙. 그다음에 타이어 코드가 들어가죠. 타이어 코드는 이제 붕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고속 주행시 500도가 넘어요, 안에 온도가. 그래서 저는 타이어 되게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공기압 잘 재시고요. 갑자기요? 아니 왜냐하면 고속 주행시 타이어 파열돼서 차가 구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매닝 블랙 같은 되게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타이어 코드라는 게 이제 왜 제가 좋게 보냐면 17년, 19년 이렇게 보시면 공급 과잉이 좀 시작됐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이제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뭐 코롱인더나 효성 첨단 소재 같은 타이어 코드 기업들이 증설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특히 팬데믹 때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스크랩이 되면서 수요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공급 과잉이 시작됐어.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타이어 코드가 과점 시장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이 엄청 뛰어든 것 같지만 사실 중국은 1등부터 4등 안에 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은 지금 효성, 2등은 코롱인더. 전 세계? 예, 네, 전 세계에서요. 1등이 효성 첨단 소재. 1등이 효성입니다. 네. 2등이 네. 코롱 인더스트리, 3등이 태국 타일랜드에 있는 인더라마 벤처스라는 기업이고요. 4등은 터키에 있는 KORD에서 코드라는 회사가 있고요. 5등이 그래요? 하이라이드. 그다음 6등, 7등 중국의 업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배리어 규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쉐린이나 그디어나 대표적인 그 타이어 브랜드들은 이게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 코드를 함부로 안 바꿔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네, 검증을 네. 그리고 뭐 그게 중국에 대한 브랜드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여하튼 지금 효성과 타이어 코롱인더가 20년 전에 일본을 제끼고 저희가 글로벌 1등이 된 것도 품질 인정받아서인데 그 네. 와성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증설을 하면 부정적이겠죠. 1등부터 5등의 과점 시장이 전 세계 수의 80%를 차지하니까. 네. 근데 여기 써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23년까지 증설이 이제 17,000톤 정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는 코롱인더가 베트남 공장 증설이 있고 내년에는 효성 공장 요 두 개 공장만 있어요. 근데 수요를 보통 연평균 3만 톤에서 4만 톤 수요 증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 본다면 그 수익성이 뭐 2, 30%씩 나올 수 있는 산업은 아니지만 네. 거꾸로 보면 이제 두 자릿수 이익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산업이고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에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근데 이제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부가 바뀌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의 좀 코롱인더를 저도 좋아하면 좀 더 갈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수소 산업이에요. 네. 사실 저희가 2년 전에 수소경제위원회를 열면서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인증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잘 아실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증제도라는 게 화석연료를 만드는 발전소는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에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소경제 에너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만드는 발전소가 일정 부분의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나온 그걸 써야 된다는 건데 그게 사실은 개최가 안 됐어요. 공청회가 나왔고 1차 회의가 있었는데 의무 활동 제도가 설립이 안 돼 버렸어요. 그게 뭐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을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우리나라 밸류 체인도
사실은 이 코롱인드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체인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수소 분리막을 만든다든가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한번 기대할 만한 요소는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소에 대한 어떤 걱정인 거죠, 그죠? 두 회사 주가가 지금 약간 더 네.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가. 네. 근데 이제 휴청소가 하는 어떤 그 수소는 좀 이동 트레일러라서 조금 정권의 어떤 이런 교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정확히 말하면 탄소 섬유를 가지고, 네. 그러니까 효성 그룹 전체는 뭐. 에어 프로덕트인가 에어 리퀴드나 JV를 통해서 액화 수소를 할 거고요. 그다음 트루 트레일러 쪽도 계속 하는데 제 말은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수소 밸류체인에서 기여하는 거는 뭐냐면 고급 탄소 섬유를 통해서 수소 용기통에 들어가요. 그게 탱크 같은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소라는 게 폭발성이 있으니까 네네네. 탄소 섬유 수소 용기 자체를 탄소 섬유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비쌉니다. 네. 따라서 수소 용기는 강화 소재를 만들고 대신 그거를 탄소 섬유로 이제 감아줘야 되는 역할인데 거기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근데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일부는 근데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섬유의 성장성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유 이제 값 상승에 따른 이제 정유화학 뭐 이쪽으로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모셨는데 역시 어떤 걸 여쭤보든 아주 기분 시원시원하게 네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아마 청취자분들도 또 시청자분들 굉장히 화학 다 다둔 것 같아요. 네. 화학 섹터 있는 종목 도움이 좀 많이 네. 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KB증권의 백영찬 이사님 앞으로 종종 또 이 화학 시간 혹은 네. 뭐 정유 시간에 모시고 말씀 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시간 종종 좀 내주시고요.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